여러분들 오늘 기분 어떠시나요? 오늘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혹시 스트레스 받고 좀 힘드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감정이 나빠지기 때문이죠. 자,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이 나빠져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호르몬들을 빨리 소모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운동이죠.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빨리 소모가 되면서 우리 몸이 또 건강해질 수 있게끔 다시 도와주게끔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스트레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들 중에서 바로 화가 나는 감정 있잖아요. 분노. 이 분노가 있을 때이 분노를 빨리 가라앉혀주는 아주 특별한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운동을 해도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분노를 빨리 가라앉히는 바로 이 운동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감정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물론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이 나빠지기가 쉽습니다. 감정이 나빠지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죠. 그 호르몬은 바로 부신에서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코르티솔,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몸을 자꾸 긴장시키거나 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죠. 물론 이 호르몬이 우리를 무조건 나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나와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근육이 힘을 쓰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그리고 감정이 계속 나빠지다 보면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결국 이 호르몬들 때문에 우리 몸이 또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을 빨리 소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운동을 하면 호르몬이 빨리 소모가 된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이길 수 있다는 것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오늘은 특별하게 그 중에서도 화가 나는 감정이 있을 때는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또 일화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이제 어느 남자 중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호르몬이 받고 나와서 이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자꾸 나와서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는 겁니다.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몸속에서 이제 피부에 여드름 같은 게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는데도 스트레스 관리가 잘안 되니까 치료가 잘안 되는 겁니다. 여드름 치료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참 신기한 게그 아버님 있잖아요. 그 학생의 아버님이 그 아이한테 재밌는 걸 선물했어요. 바로 뭐냐면 이만한 통나무하고 그 다음에 대못 세트, 그 다음에 망치 이거 준 겁니다. 그러면서 너 그냥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마음이 울적하거나 또는 뭐 화가 나거나 그럴 때마다 이 못을 통나무에다가 박으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그냥 아버지 말대로 하루에 10분씩 통나무에다가 계속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점점점점 여드름이 줄어들고 호르몬이 컨트롤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연구 결과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디 누군가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화로 남겨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죠? 우리의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법들 중에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운동이 과연 스트레스 조절을 잘하고 특히나 화나는 감정을 잘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한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 연구 결과는 바로 누가 연구한 거냐면 한스 셀리 박사입니다. 스트레스의 거장이죠. 스트레스 연구를 하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아주 스트레스의 거장인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출 수 있다. 그 운동들은 다시다시피 뭐 조깅하는 것도 좋고, 수영하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뭐, 헬스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화나는 감정을 가라앉혀주는 운동은 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운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Gross Physical Impact Activity라고 했습니다. 번역하자면, 거친 신체 접촉 활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친 신체 접촉 활동.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혼자서 막 조깅을 하고, 뭐 이렇게 수영을 하고, 뭐 자전거를 타고 이런 운동보다는 뭔가 신체가 접촉하는 운동이 훨씬 더 화나는 감정을 가라앉혀 준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런 운동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뭐 구기 운동 중에서 발로 차는 축구. 예, 굉장히 강하게 접촉을 하는 거죠.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야구. 예, 물론 손으로 치는 건 아니지만 야구를 통해서 공을 이 배트로 치는 거죠. 이렇게 접촉하는 운동 또는 뭐 라켓 운동, 탁구, 테니스 또는 골프 같은 운동도 뭔가를 임팩트를 주면서 때리는 운동이잖아요. 이런 운동들이 신기하게도 우리의 감정을 더 화나는 감정을 가라앉혀 준다는 것입니다. 또그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할수 있는 배구도 마찬가지죠. 공을 손으로 때리죠. 그 손과 발을 이용해서 뭔가를 직접 때리거나 또는 라켓을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때리는 운동들이 신기하게도 우리의 감정 중에서도 분노의 감정을 빨리 가라앉혀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화가 난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할수 있는 운동 중에서 뭔가를 때릴 수 있는 운동.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다는 거 오늘 아셨으면 좋겠고 한번 운동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 바로 거친 심체 접촉 활동이라는 거죠. 꼭 한번 해보시고 많은 분들 한번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화나는 감정 빨리 가라앉혀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다 같이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스트레스로부터 이겨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